명절이면 차례상 차리는 것이 명절 스트레스 1순위로 오르곤 하죠. 조상께 감사드리는 마음은 변할 수 없겠지만 그 형식에 대해선 변하는 세태만큼이나 다양한 생각들이 많았습니다. 열린 마이크에서 조기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 75살 송영자 씨는 올해로 결혼한 지 50년째입니다. 반세기 동안 송 씨는 명절이면 꼬박꼬박 차례상을 차려냈습니다. 고단하고 힘들지. 그래도 이제 조상 모시는 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. 하지만 차례를 지내는 가정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. 한 시장조사 기업의 설문 결과 추석에 차례를 지낸다는 응답은 2011년엔 77.4%였지만 올해는 61.7%로 나타났습니다. 자기네들 삶이 바쁜데 꼭 제사를 모셔야 되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명절에 제사 지내게 오라고 안고 있습니다. 이유는 달라도 차례를 꼭 지내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. 협곡으로다가 차례상에 조상님도 모셔갖고 같이 음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전통적인 역사가 참 숭고합니다. 할아버지가 그 지금 하늘에 계신데 이렇게 일상생활 지내다 보면은 할아버지를 생각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. 아무래도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. 차례를 지내더라도 간소하게 또 편리하게 하려는 요즘 세태를 꼬집는 분도 이해한다는 분도 있었습니다. 옛날엔 가족이 모여가지고 송편도 빚고 음식도 지금은 보면 뭐 전화만 하면은 떡집에서 떡 온다. 형식적인 명절은 아예 안 지내는 게 좋아요. 옛날처럼 많이 음식을 차려놓고, 네? 차려놓고 하는 거보다는 약속에 해서 차례 지내는 게 좋죠. 시대에 따라서 맞춰서 나가 이제 옛날 고집만 부리면 안 되죠. SBS 조교입니다.